아, 저 못 갈 것 같아요. 노래하자. 뭐 드실래요? 시간이 없어. 알았어, 가. 이리로 가지? 이제 절로 쭉 가봐야겠다. 괜찮을까? 카페들이 지금 안 가. 여기 옆에서 오빠 여기서 노란맛이. 아 근데 오늘 그 무대 의상은 따로 챙겨왔어요. 네. 굉장히 뭔가 여행객 같진 않네요. 정말 일하러 가는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럼요.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오전 10시인데 저희가 10시에 출근. 근데 내가 눈썹을 안 그렸어. 자,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금사빠 촬영이 아니라 금 팔바라 그럴까요? 네. 저희가 오늘 부산 집회를 위해서 네. 부산으로 갑니다. 오랜만에 또 콧바람 라이브 겸 저희들의 또 사역을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또 귀한 또 시간을 우리 미셸 전사님을 통해서 잡았어요. 그럼 아침이라 좀 제가 텐션이 좀 부족합니다. 10시도 안 돼가지고 지금 잠이 안 깬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졸린 상태죠. 저희가 지금 버스가 10시 10분이라 맞아요. 빨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을 해서 가는 길도 보여드리고 또 중간중간 재밌는 또 이렇게 장면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함께 가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출발! 10분이야, 가야 돼. 아니, 오늘 날씨가 네. 비가 온다고 들었는데 우산 다들 챙기셨죠? 네, 다 챙겼는데 아니 근데 지금 분당 날씨 굉장히 좋네요. 그러게요. 그렇게 네. 막 해가 짱짱하지도 않으면서 근데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야. 아 그치? 맞아요. 지금 딱 저희가 도착할 때 비가 온다는 소식을 뭐지? 화요일 날 네. 화요일 날 아, 이제 슬슬 티켓팅 좀 해볼까? 네. 하면서 이제 그 예매 사이트를 폈는데 전부 올 매진 휴가철인 거를 깜빡했어요 저희가. 근데 지금 공항도 장난 아니래. 어, 되게 빠듯해. 맞아요. 뭐 차순서 미리 해야 된다고. 어. 지금 가도 바로바로 움직여야 될 거야. 맞아요. 네. 만약에 차가 밀리면 완전 낙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오늘 못 간다고 연락해야 돼.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어제 목욕 차량도 누워서 가고 싶어요. 컨디션은 어떠세요? 컨디션 좋아요. 아 그래요? 잠은 좀 깨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말수가 적은 건 차차 나아지겠죠. 네, 나아질 거예요. 어제는 촬영을 하는데 목이 되게 아팠어요. 근데 좀 어제 힘들어 보이긴 했어. 그래요? 네. 저녁도 안 먹고. 네, 또 네. 저녁은 왜 안 드신 거예요? 점심을 많이 먹었어요. 아, 어제도 갈비 드셨다고? 예. 오늘도 비슷한 걸 드시려니. 그렇죠. 부산 맛집 치면 1번 맞아요. 일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차가 없어서 네.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냄새 장난 아니야, 냄새 장난 아니야. 너를 듣게 만드는 맛. 식사 어떠셨나요? 네, 배불리 먹었으니까 또 이제 뛰어야죠 이제 하락을 위하여. 배고불러요. 이런 거 스트레스 많아요. 막 그래서 먹을 게 사야지. 그쵸, 빨리 드시지. 배부른 소리죠. 예. 안녕하세요. 콜 나셨어요? 네. 어? 누구시죠? 현장 중입니다. 역시 배우십니다. 저희가 4시 반 도착 예정이에요. 아, 그래요? 시간이 엄청 빠졌잖아요. 1시간 정도 있습니다. 오케이. 네. 저희는 오늘 헛바람 라이브 촬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헛바람이요? 헛바람 아니고 헛바람. 네. 날씨가 지금 원래는 비가 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맞아. 비구름이 그냥 갔어요. 완전 그리고 네. 됐어. 네. 아루야. 나 33층인데 거. 아, 가세요, 가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얼굴이 별로라고 얘기해 주면 안 돼? 또 화를 안 흘렸어. 미안해. 그거 알아? 아, 이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서. 아, 지나가서. 여러분, 금사빠와 함께하는 산티아고 둘레길 부산드롬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느껴지는 체감 온도가 굉장히 더워 보입니다. 아. 네, 한 분만 좋아하고 있고요. 영업사님 우산 쓰고 있고요. 네, 우산 썼고요. 양산 네. 웬만해서 치르지 않는데. 네. 녹고 있어요. 혹시 영도 마음에 드십니까? 좋네요. 너무 아름답네요. 저기 빨리 오자. 작아지고 있어요, 바지가. 바지 작아지는 거 보이셨어요? 아. 굉장히 버라이어티하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체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이겠죠. 일정이 끝이 없네요. 저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다리가 후덜거려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 네, 금사빠 라디오처럼 그냥 틀어놓고 노래 촬영하고. 저희 계획에 집사님도 너무 네. 좋아하셔가지고 오미실 전도사님 완전 아~ 팬이셔서 카페에서 24시간 울려 그 노래만 계속 들어. 아, 그 카페 가면 오미실 전도사 목소리가 울려퍼지니까 네, 24시간 금보다 은보다도 귀한 사람을 찬양하는 빠져들면 헤어날 수 없는 금사빠. 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금사빠입니다. 네. 너무 신나고 좋아가지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참 부모, 참 주인이심을 늘 기억하고.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받을 사람만 내가 몇 개 더 가질 수 있는지만 개수하는 제 자신도 안타깝고 또 이 밤에 네, 이렇게 또 오셔서 또 많은 찬양과 은혜 함께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프로페셔널 하셨습니다. 네. 맨날 영상으로 보다가 실제로 봐서 너무너무 멋있었고 꼭 제가 찬양 사역 제 길을 걸을지 모르겠지만 꼭 꼬미샤의 전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실제로 라이브 방송하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주 라이브 방송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찬양으로 많은 은혜 받고 있는데 직접 와주셔서 더 큰 감동과 더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같이 하신 성도님들 모두 더 열심히 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도착 시간이 어떻게 되죠? 네? 도착 시간이 어떻게 되죠? 9시 50분이요. 아, 지금 미치겠어 지금. 9시 20분인데 우리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부산에 이렇게 총알 택시 같은 거 많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가 텐션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좀 힘든 시간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모든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를 해줘서 저는 희망을 봤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말 재미있게 그들에게 복음이 다가가고 또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기쁨으로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뭔가 너무 그 누구보다 어떤 연령대보다 더 즐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자연 내주시고 같이 나와서 그 시간을 채우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냥 우리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나와서 얘기하고 그게 어떤 사람인지 얘기 듣고 그런 것들이 너무 인상 깊었고 또 분들의 아픈 손가락까지 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얘기하는 게 너무 저희도 그 부분이 같이 아프면서 도전도 되고 아무튼 목사님들, 강사님들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온 대양의 식구들 또 방에서 오신 우리 교회들 때문에 정말 저희 자체 정말 오히려 그냥 찬양하는 이유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또 기회가 됐을 때 오늘 너무 짧은 만남이었어가지고 아쉬웠고 또 길게 또 완전체로 또 다시 한번 모여 이렇게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50분입니다. 교회에서 출발한 지 15시간 만에 저희 도착을 했고요. 오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영상 말미에 저희의 어떤 이런 하루 일정들을 이렇게 찬양과 노래와 함께 이렇게 소개해 주는 또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부산 너무 즐거웠습니다. 부산 너무 제2의 공항인 것 같은 느낌이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또 한번 가고 싶네요. 다음번에 저도 다른 곳에 계시는 사파님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를 불러주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언제든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고 맞아요. 온 것 같아요. 맞아요. 특별히 부산도 그렇고 오늘 불러주신 대양교회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또 다음 주부터 또 우리 사파님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요. 금요일엔 김사빠. 아 진짜 고생했습니다.
저 바다로 우리 깊게 들어가 보자. 새롭고 너른아 은혜만을 담고 저기 펼쳐진 하늘의 약속을 보면 이 바다에 잠겨서 우리 이어가자. 아버지